어머니, 네. 문장집에 오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호락가다 한 번씩 왔죠. 근데 왜 무당만은 안 들어요? 네? 특별하게 말은 없던데. 예. 네. 왜냐면, 네. 왜 안 되냐, 그러면 엄마, 참 엄마 사주가, 네. 어떻게 보면은 복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복이 없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열심히 살아온 사주는 맞아요. 네. 그리고 내 손에 물마를 없이 산 사주는 맞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복뿐이지 내가 남편의 그늘에서 먹고 산 사주는 아니세요. 네. 예? 내가 벌어서 남편을 도와줄 망정. 맞아. 응? 내 곁에 거 기댈 곳이 없었다 그러셔요, 어머니가. 네. 누구한테 내 하소연도 못했을 거고 내 눈물바람도 누구 하나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냥 이 악물고 내 빈주먹 믿고 그냥 일어나면은 일이요. 저녁에 들어와서 그냥 자면 다음날 또 일이요. 그거예요. 어머니가 딴 사람처럼 내가 뭐 치장을 하고 딴 나이 저기처럼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없어요. 일생은. 에. 그냥 결혼해서 아등바등. 결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등바등. 근데 왜 결혼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동거를 했었어요. 예. 동거는 근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혼인신고 뭐 그런 거. 예.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냥 동거. 지금도 혼자 사세요? 네. 지금 혼자 헤어져. 한 5년 전에 헤어져서 지금 혼자 살아요. 결혼하셔야지. 아유, 뭘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떠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러고 싶지. 맞아요. 좀 싶어. 하면 남자들은 언니 사주에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아까도 얘기하신 남자의 그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늘이 있어야 그 그늘에서 내가 먹고 살고 이쁘게 할 텐데 이거는 남자의 그늘이 없으니 맨날 남자를 만나도 내가 벌어먹여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 싶어서 안 만나는. 맞아요. 근데 너무 외로우시니까.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한 번 뛰어가지고. 한 번 뛰어도 엄마, 언니가. 나는 왜냐면 언니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떻게 쉬우지 않나. 예. 언니 삶이 없고 여자라는 인생의 삶이 아 남자의 행복을 받아서 이쁘게 살았다 그게 없어요. 없어요. 참 언니 사주도 어디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당집 당해봤어요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지. 예. 언니 사주가 예. 막말로 너무 외로움에 왜 사람이 그립다는 사주? 예. 말벗 그게 그리운 사주거든요. 왜? 사주에 사람이 없어요. 내 가족, 내가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걸 진작에 이것도 하나의 살기운도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냈으면 이러고 안 사실 뿐인데 그래서 내가 왜 무당집 가서 했을 때 그걸 안 하셨어요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언니가 처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을 사주는 아니란 얘기죠. 지심도 짝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언니는 결혼을 하고 그런 사주는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좋은 기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무당집 갔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었을 거야. 너 사주가 한마디로 기생사주냐 무당사주냐 그것도 있다고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언니 사주를 보면은 기생사주도 있고 우리처럼 이런 사주도 있는데 그러니 더 외로운 사주가 더 많은 거죠. 아셨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엄마, 언니,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예. 이동이 없으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니 같은 경우는 돈을 믿지 사람을 안 믿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아까도 언니가 얘기했지만, 친구 같은 벗? 네. 그게 올해 나타날 것 같은데? 올해요? 예. 사람을 만나야지, 뭐. 근데 그거요. 옷, 나만 나타나면 뭐 하냐고. 언니가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미안하지만, 언니가 저, 한 번, 두 번 만나면 캔슬이에요. 실정을 늦게, 그냥, 좀 저기 했다 싶으면. 예? 좀 마음 별로다 싶으면 그냥 딱 끊어버려야죠. 예. 그냥 이제, 그게 언니가 느끼는 건데, 언니가, 이런 말이 뭐랄까, 아직은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아직은 남자를 모른다 그래야 되나?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그게 있으니까 당한 거야. 예. 근데 언니 이제는, 왜 못생겨도, 좀 순진했는데, 언니는 그런 사람이 재미가 없거든.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래야지. 진짜. 예. 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닳고 달았고, 여자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또 상처를 느끼죠, 언니가. 근데 올해 기운은 나타나요. 몰라, 아예 사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보시란 얘기야. 언니가 어디 가서 뭐 사귀는 사람은 아니어도 옆에 사람이 누가 소개시켜주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위에서 완전히 혼자 있는 걸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해서. 예.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언니야. 혼자 있다고 그래야지 소개시켜주고 그럴 텐데. 얘기를 해, 혼자 있다고요. 그러면 또 맨날 나오라니 뭐니 막 그런 게 싫어서. 언니 그럼 평생 언니 그렇게 외톨이로 사시게요? 아유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크게? 뭐 꼭 만나야 되는 근데, 그런 거는 없어.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러면은 그거를 있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활동을 해야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지. 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아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만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언니가 암만 코로나고 뭐가 있어도 염분짝이 나타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언니, 나는 이제 언니한테 약간 당부하고 싶은 게 아직까지 언니가 소녀 감성이야. 소년. 이쁜 소녀 감성 있죠. 어? 그건 좋아요. 근데 소녀 감성에 잘생긴 막막한 왕자는 없다는 얘기지. 그냥 무뚝뚝한 남자 만나서 약간 그런 남자 순진한 사람 만나서 살면 이쁠 텐데 언니 사주가 그런 사주가 안 되니 또 바람둥이 사주를 만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자를 좀 힘들게 집에서 놀던지 며칠 다니다가 그만둘 남자 보이거든요. 이쁜 남자 좀 찾지 말자고 잘생긴 남자 유쾌한 남자 찾지 말고 좀 둥글둥글한 남자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마음도 있어 이제. 예. 이제 조금 그런 사람을 차라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는요. 아,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야. 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언니야. 여태껏 언니가 남자의 사랑을 나 이제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좀 그런 남자 만나서 이쁘게 둥글둥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니까 그게. 저는 뭐 당첨 같은 거 그런 눈은 없어요? 집 같은 거? 뭐 주택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아, 올해는 내년 수나 올 가을이 넘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니 올해 괜찮단 말이야. 그 누우면 다 떨어져. 네, 근데 올해부터 괜찮단 얘기예요. 아직 내 집이나 그게 올 가을이 넘어야 그게 되고 언니 운 때가 올해 귀인도 나타날 운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줘. 예, 네, 집구석만 있으면 뭔 운이 오고 뭐가 오겠냐고 언니야. 사람이란 게 기운이 돌아다녀야 그 기운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더 넓혀간다는 얘기예요. 언니는 한정돼 있어요. 너무. 그래요, 지금. 완전히 그냥 고립돼 있어. 예. 그러다 보면 더 혼자 있게 되고 오타쿠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내가 사회에 나가기 힘들어져요. 아셨죠? 집이나 모든 건 아마 가을쯤부터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동생네 집에 있거든요. 그냥. 네. 근데 상관없어요. 토끼인데 걔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동 수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앞에 있으면 좋은데 네. 뒤로 있으니까. 올 가을 넘어 아마 6, 7월이 넘어야 내가 이동이 비치고 아까 제가 이동 수 전반은 없단 말이에요. 후반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 수로 넘어가요. 거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면 있어야지 어떻게. 아니 그냥 해서 나오려고 어떠세요? 나와서 언니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와도 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있는 건데. 예, 네, 그냥 있어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따가 가을쯤에 나오세요. 괜히 섣불리 움직이다가 노린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따 눈치 보인 김에 네. 확실히 뿌리 뽑고 눈치 보고 언니야. 그냥 있어요? 있고 나와서 뭐 잘 되면 밥 한 끼 사주면 되지. 안 그래요? 아, 그냥 어정쩡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몸도 자꾸만 이런 데가 무릎이고 뭐 자꾸만 아파지네. 그럼 언니 당연히 나이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 언니 더 외로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 몸수가 안 좋은 예,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식사를 하고 그나마 먹거든요 언니가. 언니 혼자 있으면 안 드실걸요. 덜 먹지 아무래도. 예, 그러면 체력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몸은 이제 슬슬 고장날 때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크게 뭐가 끼고 삼재가 끼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왜? 쓰기만 했고 기름칠이 나갔고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상문이 꼈거나 아무리 초상집 갔다 와도 상문이 끼는 사람이 있고 안 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건 올 수가 내 몸으로 치는 수는 맞지만 이제 꽃다운 청춘이 아니니까 당연히 한 군데 두 군데 고장이 나요. 아셨죠? 피부도 이제 푸석푸석 해질 테고, 어?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무릎 수술하라, 허리 수술하라, 그런 얘기 들어요. 네, 짜증나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러니까 아프면 네. 이거 혼자서 또 어떻게 감당하나, 그것까지 네. 되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나가지 마세요. 그냥 있다가. 그 청약이나 뭐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낫지 일부러 눈치 보여서 괜히 있다가 더 언니가 더 안 좋아져요. 아셨죠? 그나마 동생 집에 있으면서 그나마 기름기락도 먹지 언니야 못 먹거든. 난리에서 안 해 먹으니까. 하긴 그래. 예. 그리고 그나마 동생 집에 있으니까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근데 혼자 있으면 언니란 사람은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수다 떠는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아, 저 수다도 좀 길게 떠면 허무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막 수다 떨고 막 이런 아줌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니 성향이. 그러면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누구 하나 전화 없고 찾아온 사람 없으면 입이 그냥 2, 3일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계세요? 예. 가을 돼서 이동이 완전히 있을 때 그때 이동하세요. 예. 또 궁금하신 거는요? 글쎄요. 움직이 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올해는 좀 올해는? 네. 아직 하는 게 특별하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올해는 좀 더 시국을 보고 하시는 게 언니 문대가 확 열렸으면 하세요. 뭐 코로나가 있건 뭐가 있건 내 밥벌이는 할 테니까 하길 텐데 언니가 그 기운이 가을이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냥 올해는 가만히 있는 게 예,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상반기는
그냥 있는 게 좋으세요. 하던 일 그대로 하시는 게. 그러고 돼서 내가 약간 가을이 되고 단평이 좀 있을 때 그때쯤에 제가 이동해 보이고 뭐 활동력이 보여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 타격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 그냥 우선 계세요. 계시고 가을쯤 돼서 모든 거를 해보신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남자친구 생기면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아니요. 뭘 아직은 뭐 뭘 본다는 궁합을 보거나 뭘 보거나 좀 성향을 그 사람의 그렇죠. 우선 언니가 조금 성향을 바꿔보세요. 아 근데 만나지 말라는데도 만나갖고 뭐 그러니까 내 그래 나쁜 남자 찾지 말라고. 재밌는 남자가 나쁜 남자야. 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은 나쁜 남자라고 언니야. 답답해도 좀 재미없어도 그런 사람 만나라는 거야. 일 착실하게 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을 또 싫어하니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 팔자, 언니가 팀박 팔자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이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나이죠. 내가 원투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로 나쁜 남자 만나서 울고불고 하면 동생들도 더 허무하지 않을까요? 정신 못 차렸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게. 아셨죠? 그냥 나쁜 남자는 애인으로 땡. 결혼한 남자는 착실한 남자, 성실한 남자겠죠. 그쵸? 결혼보다도 그냥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결혼은 이제 뭐 하는 거고 같이 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렇다고 아니야. 유부녀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둥글게 둥글게 꼭 호적상에 서류를 올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나를 위해서 나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둥글거주는 그런 남자하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아니 언니는 절대로 그런 남자 만나면 재미없다 그럴 거야. 그래? 예를 들어 두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 언니는 분명히 잘생기고 못된 남자를 선택해요. 왜?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언니 취향도 그런 쪽이 좀 가깝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또, 어차피 그런 사람을 또 사귄다고 그러겠지. 그래, 금방상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또 쉬게 되면 언니가 밥벌이 다 해줘야 되고, 가슴에 상처 있겠죠, 또.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야죠. 예. 이젠 정신 차렸다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동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